오늘 MTO 머니투데이 기사, 2024년도 4월 15일자 기사예요. 아, 이란이 쏜 탄도미사일 절반은 발사, 비행 실패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아,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겨냥해 쏜 탄도미사일 중에 약 절반은 발사에 실패하거나 목표 지점에 도착하기 전에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는 이란이 핵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군사 물자가 엄청난 중동 지역에서 엄청난 것을 보유하고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정확도가 떨어지나 봐요. 윌 스트리트 저널은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란이 13일 밤 현재 시간 13일 밤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탄도미사일이 115에서 130기를 발사했으나 약 절반만이 요격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영토에 진입한 탄도미사일이 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은 고려할 때 나머지 절반은 비행에 실패해 목표 지점까지 날아가지 못했다는 설명입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이게 이란이 자랑하는 탄도미사일 역량의 실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 비꼬았군요. 미국 당국자들은 이란이 탄도미사일 3,000기 이상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하는데 이는 중동의 최대 규모라는 것입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이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을 폭격해 이란군 지휘관 다수가 사망한 데 대한 보복으로 13일 밤 이스라엘 본토를 겨냥해 공습을 단행했다. 이스라엘은 이란이 드론 약 170대 순항미사일 30여기, 탄도미사일 120여기를 발사했으며 이 중에 99%를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에 들어온 걸 이스라엘에서 다 쏴서 떨어뜨렸나 보죠. 이란 발사체는 이스라엘 방공체계인 아이언돔과 미국, 영국, 프랑스, 요르단의 도움으로 격추돼서 이스라엘은 경미한 피해만 입었다는 거예요. 이란은 대규모의 공격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이번에 전혀 피해를 입지 않았군요. 거의 경미할 정도로만. 그러니까 이제 이번 전쟁을 통해서 그 수가 많은 게 중요하지 않고 정확도가 현대 무기는 정확도가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네요.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 기습 공격에 심각한 피해를 입으며 체면을 구겼던 이스라엘은 이번 이란의 전례 없는 규모의 공격을 막아내며 탄탄한 군사력을 입증했다고 평가가 나옵니다.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 나의 정치적 코멘트로는 이번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군사 무기의 정확도가 생사의 갈림길을 좌우한다는 그런 느낌이 옵니다. 정확도가 떨어진 군사 무기 허접한 군사 무기를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다고는 생각이 들고 얼마 전에 북한이 이제 러시아에서 발견된 것이 북한 오래된 수십 년 된 북한 총알이 발견됐어요. 북한 저 군사 무기들이 많이 발견됐는데 전부 불판탄이 뭐 20-30%가 나왔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어요. 북한이 이제 그동안에 이제 남북 전쟁을 준비해서 많은 군사 무기를 준비했다가 그것은 이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 이제 무용지물로 써먹게 되니까 러시아한테 다 팔아먹은 거죠. 그래가지고 그 러시아 전쟁터에서 북한산 총알이 나왔는데 거의 20-30%가 불발탄으로 별로 효력이 좋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제조 날짜가 수십 년 된 총알이 제대로 20-30%가 불발을 했다는 것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현대전은 정확도가 필요한 것이 쟁점이라는 거죠. 자기가 필요한 지점에 정확하게 거기를 공습해야 되고 폭탄이 떨어져야 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이제 미비할 경우에 양보다 질이라는 겁니다. 전쟁은 이긴 것이 아니고, 진 게 아니에요, 이게. 다 망하는 거예요, 둘 다. 둘다 서로 총알을 쏴대고 폭격을 들이고
서로 망가먹는데 그게 누가 승자고 누가 패자겠어요. 둘다 망하는 거지. 그래서 사전에 방지하고 전쟁을 중단하는 것이 양국 모두에게 유익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의 정치적 견해입니다. 그 전쟁을 부추기고 군사물자 이쪽저쪽 막 도와주고 그런 건, 전쟁이 일어나는데 장작불을 주고 휘발유 더 끼얹으면 되겠습니까? 한쪽이 너무 강해서 한쪽이 너무, 몰락당하고 막 몰살당하고 이럴 때는 좀 도와줘서 그 못하도록 그 막는 건 있었지만 결국은 협상시켜서 전쟁을 중지해야지 계속 군사 무기를 갖다 제공하고 도와주고 판을 더 키워서 마지막에는 3차 전쟁이 이렇게 해서 도움이 될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중재를 해서 어떻게 하든지 각 나라에 서로 중재안을 해서 전쟁을 중재하는데 해야지. 무슨 자존심 싸움이에요? 국민의 생명을 걸고. MTO 머니투데이 기사 2024년도 4월 15일자 기사 이란이 쏜 탄도미사일 절반은 발사 비행 실패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